일단 전산은 다 끝났고요.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전산에만 살짝 들었는데 이혼 요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혹시 있는지, 이혼을 이제 지금 남편하고 했는데 더 안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수가 보이고 막 그런 게 선생님들이 봤을 때. 그럼 있지. 네. 왜냐면 지금 현재 내 남편하고 살면서 의식주가 괜찮고 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근데 성격으로 맞지 않는 경우 이혼이 많잖아. 네. 그럴 때는 여자가 나라는 존재를 버리고 살면 사라져. 그걸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네. 부딪히는 거거든. 근데 남자가 끼가 있어서 밖으로 여자를 보든 뭐라도 밖에서 놀든 무슨 짓거리를 하든 가정만 안 버리면 네. 그만한 사람 없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남자가 하나 제대로 책임감도 없고 또 술이나 먹고 그냥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여자나 때리고 아이들 때리는 사람은 못 살아 이제 안 살아 이제 돈을 뭐 천금을 갖다 줘도 아 때리는 사람은? 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어다 줘 네 근데 성품이 그래 그런 사람은 안 살아야지.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그쵸.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가 아닌 사람은 그 사람마다 재혼 수가 있고 좋은 인연이 따는 수가 있고 오히려 내 지금 현재 남편보다 더 못한 인연이 따는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명언이 하나 있어요. 똥차 간다고 벤츠 안 온다. 근데 그 간혹 가다 똥차 가고 벤츠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사전화든지 뭐 그거이 거기에 그게 껴 있으니까. 아 껴 있. 껴 있으니까 네. 그럴 수 있는 건데.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저를 보지 말고. 네. 그럴 수 있는 건데. 네. 그 사주가 없는 사람들은 네. 굳이 똥차를 버릴 필요는 없어. 왜? 그 똥차보다 더 못한 사람도 올 수 있으니까. 더 악인간이. 그러니까 이혼할 때. 선택을 좀 이혼이 다가 아니야. 네. 이혼이 절대 다가 아니야. 왜? 내가 볼 때 웬만하면 난 이혼을 안 시켜. 네. 웬만하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지키고 살라 그러는데 그 중에 그 왜 그러냐면 점사를 떠나서 요즘 세상을 둘러를 보면 네. 여자 혼자 아이 키워가면서 벌어서 살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야. 아 너무 힘들다. 그치? 왜냐면 여자 벌이 나가서 많이 벌어야 200이야. 그치? 그쵸. 그러면 차비 빼고 화장품 빼고 먹을 거 빼고 옷값 빼고 뭐 있어? 남자들이 도화를 줘야지. 그리고 내 남편이나 하니까 한 달에 300을 주든 500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주지. 내 남편이 아닌 이별하고 나서 애를 키우는 여자 입장에서 다른 남자 만나봐야 그 사람도 혼자 사는 남자라고 치자. 이혼한 남자. 네. 그만큼 안 해. 그럼 그거는 이제 그래서 사주가 그런 덕이 없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가정을 지키는 게 좋다 이렇게 나가지 나가. 알겠습니다. 이거 보고 좀 참고 좀 했으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많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이혼이 다가 아니야. 알겠습니다. 응.